좀더 한번 50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전 국민들이 사실 좀 혼마하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근거리에서 보셨던 지인분들은 더 많이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네.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병원에 폐렴 증세 때문에 검사하신다고 병원에 가셨을 때 그때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려고 그랬는데 퇴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으시구나. 근데 아무튼 뭐 백수를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뭐 연예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잘 따르고 저도 이뻐해 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불후의 명곡 전설의 MC편 녹화할 때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도 모시고 프로를 했지만 그때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인간계가 아니시고 신계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야외에서의 공개 녹화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수십 년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선배님이셨는지 그런 어떤 선배님 아니 그 하여튼 뭐 이 제가 늘 아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존경스럽고요. 체력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감각도 젊은이들 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하나하나 뭐 열걸하자면 많죠. 오래 세월이 이제 됐으니까. 근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좀 국가적인 어떤 손실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회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뵈셨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불후의 명곡 그때 녹화하셨죠. 네, 작년 12월에. 그때만 해도 사실 TV에 나오실 때도 되게 건강하셨던 모습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오프닝 무대도 노래 라이브로 하시고 네, 참 건강하셨죠. 네.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본인도 그 오랫동안 MC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뭐 좀 배우신 점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렇게 굉장히 좀 깨타게 되게 막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계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뭐 어떤 갈 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정말 큰 도움이고 그랬죠. 일단 뭐 황망하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홍혜 선생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네, 제가 오늘 라디오 진행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천국 노래자랑을 네, 하늘에서도 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동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라디오 생방을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하실 것 같다고 저도 참 그 말에 동의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서간 그 아내 그리고 아들을 만나실 테니까 예,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던 세대니까 조금 되게 마음이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그냥 이 기사 속보를 뜨니까 사실 그냥 저도 이런 먹먹한 마음인데 진짜 많이 좀 슬프셨을 거예요. 그럼요. 방송국에서 식사도 같이 많이 했고 또 녹화도 참 계속 같이 했죠. 그래서 그 너무 그 저 천진난만하게 웃으시고 녹화하다 어떨 땐 또 잠깐 주무세요. 네, 그럼 좀 우리가 조용해지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죠. 그러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부군과 함께 오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착착하시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 마음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정말 진행자로서 남아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별세 소식을 접하는 바람에 저도 참 많이 당황스럽고 슬프기도 한데요. 그 시대에 이제 희극인으로 사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국민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래서 희극인이지만 애환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슬픔과 기쁨을 늘 같이 전달하는 연극으로 치면 희비극 같은 그런 존재셨는데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네스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등재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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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볼 사람은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파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모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